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마벨의 대표인 다카하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TV입니다. 아우, 이야.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우리가 일본 수공구 했을 때 떠오르는 메이커, 좋은 메이커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마벨을 들 수가 있죠. 오늘은 제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데 마벨의 회장님 인터뷰를 촬영을 하러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마벨의 회장님을 만나 뵙고 어떻게 마벨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마벨이 왜 좋은지에 관련된 영상을 조곤조곤 세세하게 촬영을 해볼까 하거든요. 아, 거두절미할게. 뭐, 내 얘기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시죠. 본사 근처로 넘어왔는데요. 건물들이 되게 독특해요. 앞에 있는 건물만 봐도 집과 공장과 물류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본사가 있을 곳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여기에 무려 80년 된 마벨 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보이지는 않아요. 어디야? 여긴가? 이 건물인가 보다. 되게 일본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그런 풍경들이거든요, 지금. 한번 올라가 볼게요. 마벨. 정밀공업? 여기겠죠? 손잡이 되게 오래돼 보인다. 여기네. 여기. 반갑다. 건물이 근데 되게 오래됐는데 오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일본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943년. 지금 이 마벨이라는 곳이 3대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사진 한 장으로 뭔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1943년부터 80년이네 지금이. 이거 봐.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보던 얼굴하고. 그렇죠. 이게 오늘의 촬영 일자는 5월 16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옛날 앨범이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있는 그 앨범 있잖아요. 비닐도 없어. 여기다 그냥 붙여놓은 거야, 사진을.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역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마벨의 80년을 기록해둔 회사 직원분들하고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앨범으로 보관을 하고 있네. 아, 저는 이런 마인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물건을 파실 때부터 이렇게 다 사진으로 정리를 해놨네.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글자는 못 읽어도 사진으로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되는. 아, 저 이런 감성 너무 좋아요. 휴양도 가시고. 너무 좋아, 이런 거. 옛날에는 다 이렇게 배송하셨다는 거 아니야. 물건 판매하시고. 이게 함부로 넘기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워낙 옛날 종이라서 혹시나 제가 훼손을 시킬까봐. 예쁘다. 46년도 책이야. 몇 년도 전이야, 그럼 이거? 60년. 와, 60년 된 책을 보네요, 제가 여기 와서. 와, 이거 카탈로그네. 60년 전 카탈로그네. 와, 60년 전에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전선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앞찾기도 있고.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막 몇 년 전통, 몇 년 전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전선 탈피기가 60년 전에 있어. 앞찻 벤치도 있고요. 와... 이게 말이 60년 전이지 되게 와닿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철물점TV고요. 예. 네, 소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주식회사 마벨의 사장인 다카하시 요시카즈라고 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전술 공구를 개발하여
그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 대표적인 제품인 압착건이나 케이블카다 등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는데요? 아니, 아닙니다.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게 되셨어요? 아,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연세대학교 왔다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공부를 한국어로 했다. 학, 예. 네, 아, 공부를 그랬죠. 하셨구나. 예. 어쩐지 이게 한국말이 되게 잘하세요. 안 됩니다. 저 되게 긴장하셨거든요. 저기 지금 통역하실 분이 모시고 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예, 뭐, 네.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원래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셔서 예. 계속 듣다 보니 예. 이제 안 잊어버리고 계속 하셨다. 아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회사 소개를 제가 듣고 싶은데, 예. 제가 마벨을 듣기로 오래됐다고 들었거든요. 마벨 회사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나 오래된 회사인지.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 역사나 네.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네. 예. 우리 회사는 할아버지가 1943년에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85년인가요? 우리 와, 회사가 85년 되셨어요? 설립한 후 85년 되었습니다. 아, 근데 제 할아버지가 오사카에 있는 기계 공급 상사에서 일을 배워가지고 1943년에 독립해가지고 창립했습니다. 그때 독립해서 창립을 하신 거예요. 예. 85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회사네요. 43년이면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 아,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대표님 오시기 전에 제가 책자 같은 걸몇 개를 봤거든요. 예. 앨범도 아, 보고 예. 책자를 봤는데 네. 앨범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40몇 년도 앨범을 제가 본 적도 없고 되게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책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잘 봤는데 그만큼 굉장히 오래된 회사네요. 그렇죠? 제가 여기 아까 들어올 때 느꼈던 건데 되게 일본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공장과 뭐 사업소가 있으면 그게 어디 있는지 그리고 뭐 해외 지사는 몇 군데를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我々の会社はですね、工場がですね、別会社なんですけれども、グループ会社として、ミノル工業株式会社というものがございます。工場は、愛知県岡崎市の隣にある愛知県幸田町というところにございます。なぜその、愛知県に工場を設立したかというと、トヨタなどの、いわゆる大企業のメーカーさんがいっぱいございまして、いわゆる外注加工の工場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ね。で、そういう意味において、我が社の製品の加工、外注加工する上にでも非常に便利であるというところで、祖父が愛知県に工場を作ったようです。それと、営業拠点に関しては、この本社のある大阪市、そして東京、新潟、名古屋、あと四国の高松、そして隣の東大阪市、あとは兵庫県三木市、そして九州の福岡にございます。海外の拠点に関しては、今後成長の著しいアジア市場を特にターゲットとして、日本から一番近い国である韓国はもちろんのこと、台湾にまずは営業拠点を設置したいなと考えております。그러면 미노르 공업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예. 자사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예. 영업은 일본에서는 판매는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예. 해외에는 영업 거점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뭐 사후에는 저희 한국에도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계획적인 상태인데, 네.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5년이나, 5년 정도 되면 그렇게 할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너무 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 물건을 쉽게 얘기하면 수출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직접 나가시지 않고 수출을 하고 계신데, 수출을 하는 곳은 대략적으로 어떤 곳에다가 수출하시고 계신 거예요? 남은 곳에? 이와이르 유시스코크ですよね. 네. 아, 물론 その 일본에 가장 가까이 한국가 我々の 最大の 輸出先なんですけれども、アジアを中心に韓国、台湾、そして、中国、あとはタイ。これがアジアでは一番大きな販売先ですね。あとはヨーロッパ市場で、イギリス、イタリア、ドイツなど、工具の需要が盛んな国に輸出しております。
あとまあ、我々の会社にとって一番メインのお客さんでもあるオーストラリア市場。これも結構輸出してますね。特にオーストラリアにおいてはペンチ、マーベルのペンチはかなり売れております。아, 굉장히 많은 곳에 그럼 수출하시고 계신 구나. 저는 사실은 아시아 쪽에 좀 대략적으로 수출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유럽 쪽에도 수출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마벨의 경영 이념이나 예. 철학 같은 게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일본말로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経営 理念は 祖父が まあ 制定したんですけれども、日本語で言いますと、創造という言葉ですね。より良い人生を想像しよう。より良い今日を考え、明日を想像し、1年後を想像する。より良い仕事を想像しよう。需要を想像し、販売を想像し、より良い商品を想像する。これが公私ともの発展の創造である。まあ、これが経営理念でございます。공부로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와닿는 이념이 아닌가. 바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조금 일반 분들이 생소하신 단어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전설이라는 그런 의미와 마벨에서 얘기하는 전설이라는 의미가 달라요. 전설 공부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설 공부. まあ、日本語で言うと伝説工具なんですけれども、伝説っていう言葉は電気設備の略語ですね。ですから、それが転じてですね、電気工事をするための工具という意味合いで、私の祖父が作り出したカテゴリーですね。まだ韓国ではこの伝説工具、すなわちチョンソンコングという言葉がまだ一般的ではない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日本のいわゆる工具の業界であったり、まあ、電気工事業に携わる人たちの間では、伝説工具という言葉は確立しておって、で、認知もされています。그럼 그 전설이라는 단어를 마벨이 만드신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래 있는 단어인가요? 전설 자체는 옛날부터 있는 단어인데, 전설과 공구, 그 단어는 아마 제가 생각에 제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단어예요, 굉장히. 저도 뭐 일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전설 공구라는 얘기는 되게 생소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보라 쿠카이의 의견을 참고를 해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 얘기는 뭔가요? 제가 오늘 질문이 좀 많죠. 도라카이는 제 아버지가 1997년에 만들었던 그 유저와 함께 제품을 개발하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만들었던 유저회 모임입니다. 다이렉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임입니다. 그거에 의견을 참고해서 아직까지도 물건을 만들고 계시다. 그럼 그 모임이라는 거는 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규모가 어떻게 될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규모가 현재는 5만 9천 명 가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네요. 5만 9천 분이라는 분이, 5만여 명이라는 분이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마벨에는 굉장히 독특한 제품이 많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영업사원들이 그 유저를 방문해가지고 맨날 개발을 하기 위한 정보를 얻고, 우리 개발 담당자한테 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제품을 생산을 하시는 이유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함인데 사실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막 해봤자 소비자한테는 좋은 물건이 안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소비자한테 질문을 물어보시고 거기에 피드백을 얻어서 제품을 생산을 하니까 실패 같은 게 많이 없는 게 아닌가. 실패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실패는 그렇게까지 없는데, 대성공도 그렇게까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비자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만든 예. 회사의 제품군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워낙 많으니까 제가. 우리
우리 회사 제품이 네, 마베 제품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설 공구이니까 전기 공사용 공구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 핵심적인 제품인 압착 공구 비롯하여 그 케이블을 출당하기 위한 네, 케이블 커터 케이블 커터. 그리고 벤치 니퍼 등 대표적인 제품들이 그 정도인데 수많은 제품들이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있으니까 너무 많아요. 전기 공사를 위한 공구라면 전설 공구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배송하기 위한 여비선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많이 있으니까요. 요약을 하자면 전설에 관련된 공고들은 다 봐주고 있다. 집중을 맞습니다.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 마벨에서 쉽게 얘기하면 일본은 지스 규격을 따르잖아요. 근데 KC 계시. 규격으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역시 우리 마벨, 그러니까 메이커 입장으로서는 그 시장에 맞은 제품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제 규격인 IEC 규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역시 IEC 규격에 맞은 제품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개발한 거예요. 규격 따지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마벨 제품을 선보이고 싶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요것도 여쭤봐야죠. 마벨이 많은 제품들을 여러 소비자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다는 게 취지잖아요. 그럼 마벨 제품과 다른 제품들과의 차이점은 뭘 들 수 있을까요? 차이요. 특히 우리 마벨의 핵심적인 제품인 압착기, 네. 핸드프레스에 대해서는 한번 유저들 써주시면 그 차이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맞아요. 가볍고, 각인도 잘할수 있고,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일본에서는 지수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수 규격보다 엄청 엄격한 자사 규격으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속 압착 패스. 그런 게 지수 규격 안에 시공 항목으로 있는데 그 횟수가 3만 회이거든요. 3만 회. 3만 회. 네.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으로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수 규격도 까다로운 규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까다롭게 품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성능과 내구성을 둘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다롭게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사실 제가 한국에서 왔잖아요. 혹시 한국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뭐 쉽게 얘기하면 로드맵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은 한국에 계신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거든요. さっきも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韓国はやはり日本から一番近い国ですね。で、市場の特性も日本の市場ととても似てるところがあって、我々としてもその開発がとてもやりやすい市場なんです。で、一方、これまで韓国市場に我々のその製品を紹介してない製品がたくさんございますんで、その製品を韓国の市場に合わせた形でリニューアルして、ヨナムホームセンター、그리고 철물 TV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전기 공사 분들에게 많이 제품을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서 영업 거점을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지금 인터뷰 내내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제가 일단 대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표를 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마지막으로 조금 곤란한 질문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품질은 좋은데 마벨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시원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소리가 희정이 무척하시 質問なんですが, 1つにはやはり日本の人件費が高い.
まあ、昨今ね、韓国の方が高いみたいですけれども、まあ、それが一つ。そして、近年ですね、円安が続いておりまして、原材料を、まあ、輸入しますよね、原材料。これの原材料の費用がすごく高騰していること。まあ、最後にこれが一番重要な点なんですけれども、我が社の製品っていうのは、電気工事用の工具というところですごくニッチな工具なんですね。ですから、基本的に生産量は少ない。かつ、取り扱う品目もかなり多いので、いわゆる多品種少量生産ということで、どうしても、生産コストが高くなります。あと、高品質を維持するために、工場の、いわゆる従業員たちのレベルアップを図る教育も、日々行っていますので、やはりそこが人件費につながっていくというところに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決して利益を求めての高価格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ご理解し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ございます。영상 자막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제품을 만드는데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된 물건을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 조금 남기지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마벨 제품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데 금액이 비싸다. 근데 써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계속 쓰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곤란한 질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유저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길게 하셔도 되니까 마음껏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마벨의 대표인 高橋입니다. 우리 회사는 일본에서 85년 동안 전기 공사를 하기 위한 전문적인 공구 생산 메이커로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가까운 나라, 대한민국 쪽에서도 우리 좋은 제품을 그 시장 특성에 맞은 제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제공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한국 시장 대응한 공구를 만들기 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유저분들에게는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면 진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저희 나라 말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심이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영상 마치기 전에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한국 유저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영상 인터뷰 중에 저희가 지스 규격을 KS 규격으로 바꾸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저희 대표님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벨의 대표적인 제품, 앞차기인데요. 이 제품. 마벨 앞차기 써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제품일 겁니다. 마벨 앞차기는 뭐 넘사벽이거든요. 새롭게 일단은 한정판이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한정판 KS 규격 앞차기 작은 것 3개, 중간 것 하나, 큰거 하나, 100만 원 상당의 상품입니다. 영상에다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과 많은 정보를 남겨주시고 나눔의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인터뷰 너무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는 참물점TV였고요. 주식회사 마벨의 다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촬영은 끝이 났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1화를 하나 들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건 물몇년된 것처럼 보이실까요? 제가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마벨 대표님이 3대 사장님이시잖아요. 선대, 2회, 지금의 사장님인데 이건 물이 58년 됐다. 근데 58년 된 일화도 재밌어요. 2대 회장님이 지금 사장님의 아버지가 어렸을 적 유년기인데 이 자리 마당에서 막 뛰어놀았단 말이에요. 막 뛰어놀았는데 그때 이제 직원분들이 사장님, 3대 회장님한테 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문의를 드렸대요. 그때가 그 대표님이 많이 노쇠하셨을 때인데 뭐 유언 비슷하게 그런 말씀 하셨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만 이 건물을 좀 유지해달라.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래서 돌아가신 후 지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새 건물 같아요. 보수 유지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일본 문화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